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폭염도시 대구의 밤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뜨거운 열기 속에 두루 야구장 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먹거리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는데요.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우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치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구 두루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곳은 축제 열기로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개막식이 막 끝난 지금은 신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면서 한여름밤 축제 분위기를 거조시키고 있는데요.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기며 도심 속 열대야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치맥 페스티벌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직장인인데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활기차고 신나는 분위기인데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치맥은 많이 즐기셨고요? 많이.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치맥 축제 주 행사장인 도류 야구장에는 인조 잔디가 깔렸고 행사장 중앙에는 1,300여 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존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뒤 9시 9분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함께 건배를 외치는 치맥 99 건배 타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 준비된 치킨만 43만 마리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소비되는 양의 절반에 가깝고 맥주는 500cc 잔으로 64만 명이 마실 수 있는 32만 리터가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먹거리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로드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다섯 가지 주제에 맞춰 축제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뜨거운 치맥 축제 현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닷새 동안 두루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치맥 축제 현장에서 TBC 한현호입니다.